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몸도 바뀐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건강과 체중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오늘 그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의 생각만 바꿔도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이 건강과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바로 엘리야 크럼 박사의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크럼 박사는요, 미국의 그 7개 호텔에 그 객실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하우스키퍼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객실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일단 이분들을 살펴보니까 이 호텔에서 주무시고 나면 이게 밖에 나가서 일 보고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하우스키퍼 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노동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침대 매트릭스 막 들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커버를 씌우려면, 그 다음에 또뭐 청소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또 이제 무거운 그 청소 그 도구들을 끌고 복도를 다니면서 방마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자그마치 이분들의 칼로리 소모가 1시간당 3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 정도면요. 시속 한 5.6km로 1시간 동안 좀 빠른 걸음이죠.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무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비만, 뭐, 체중도 많이 나가고, 또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칼로리 소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리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들의 인식을 이제 좀 조사해 본 거죠.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렇게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엘리야 크럼 박사가 7개 호텔의 그 객실 청소부들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일단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4개의 호텔 청소부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솔직하게 말을 해준 거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짐 청소하는 그 카트를 끌을 때는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을 때는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합쳐보니까 하루에 거의 뭐 몇백 칼로리를 운동을 하고 있더라.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것만큼 그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도 증가된, 체중이 떨어지니까 혈압도, 고혈압도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면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했습니다. 물론 뭐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죠. 솔직하게 그 자료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호텔 그 객실 청소부들한테는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교육만 시켰습니다. 교육은 그냥 우리가 뭐 다른 일반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칼로리 소모에 대한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랜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이 교육을 받은 내 호텔의 그 하우스키퍼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확실하게 체중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지방도 감소했고요. 심지어는 혈압도 낮아졌다는 그 확실한 그러한 그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엘리야 크럼 박사의 그 연구진들이 사람의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실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내가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나의 건강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나의 생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됐다라는 거죠. 똑같이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객실 일하는 것 밖에서 다른 뭐더 운동을 했는지 이런 거다 조사했겠죠. 근데 당연히 그런 거는 차이가 없이 똑같이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만 바뀜으로써, 믿음만 바뀜으로써 다이어트가 저절로 됐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다음에도 또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연구들을. 아무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또는 내가 뭐 아침마다 가볍게 뭐 전철을 탈 때도 걸어서, 예, 계단을 올라간다라든가, 또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많이 걷잖아요. 이런 것만으로도 나한테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하고, 그냥 편안하게 차를 타지 못하고 전철로 다니는 게 너무 고달프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니시는 분하고는 확실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전철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하루에 걷는 게요, 예,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뭐 5,000보에서 1만 보 사이를 걷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많이 따로 안 걸어도, 네. 조금만 신경 써서 더 걸으면 1만 보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러한 평상시 하는 활동들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걸으시는 것, 그거 자체가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 또 내일도 열심히 지하철로 걸으면서 우리의 다이어트 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더 건강해진 우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조금 더 재미있는 우리 생각과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